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풍으로 위력을 과시한 태풍 흰남노는 오늘 오전 부산을 관통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간과 겹쳐 우려했던 해안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 이두원 기자입니다. 해안으로 몰려오는 거대한 파도 순식간에 인도로 쏟아져 내립니다. 태풍 흰남노가 상륙한 오늘 새벽 부산은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간대였습니다. 제방을 넘어선 파도는 해운대 해수욕장은 물론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마린시티까지 덮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면서 광안리 해수욕장 도로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파도를 피해 육지로 대피시켜놓은 선박들까지 강풍에 밀려 넘어졌습니다. 나리박자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파도에 밀려든 모래가 도로를 덮쳐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밀락수변공원 상가들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네, 똑같이 막았는데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다 파손이 됐습니다. 추석 성수기를 기대했던 청사포 카페 거리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태풍 매미와 차밭대의 악몽을 떠올리며 대비했지만 태풍 흰남노의 위력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잠기고 부서지고 언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예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손들이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게차 와가지고 저걸 갖다가 떨어내야 되는데 지게차도 아직 구하기가 힘들고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신고리 원전 1호기 터빈 발전기가 가동을 멈췄지만 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에서 공식 집계된 시설물 피해는 현재 107건이지만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